그런데 과연 인삼은 먹는 대로 온전히 흡수되는 걸까요? 재밌는 거는 이 진세노사이드의 그런 대사가 사람마다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약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약효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진세노사이드의 대사 능력이 다 달라서 그렇대요. 즉 같은 인삼을 먹어도 사포닌을 분해할 수 있는 장내 미생물에 따라 사포닌의 흡수력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간단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와요. 앞으로 이쪽에 세균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흡수를 촉진시키는 그런 세균이 얼마만큼 있는가. 근데 그게 상관이 없어요. 평소 자신에게 인삼이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실험 참가자가 있는 반면 맞지 않는다라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인삼이 안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삼을 먹어보라고 했는데요. 뭐 그렇게 잘 받는다 안 받는다 뭐 그냥 몸이 좋다고 하니까 먹을 뿐이고요. 10명 중 7명이 잘 받는다고 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의 분변을 모아서 인삼 사포닌의 체내 흡수 능력을 검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분변을 분석해 인삼 사포닌의 흡수를 가능하게 하는 장내 미생물총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4번, 5번, 7번, 8번, 그리고 10번이 많은 양이 나타나 있고요. 2번, 3번은 조금 나타나 있고 6번과 9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나타나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장내 미생물총이 인삼을 분해할 수 있는 총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나타나지 않은 샘플 같은 경우에는 인삼을 투여해도 대사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25%가 인삼 사포닌을 분해하지 못한다고 밝혀졌는데요. 10명 중 6명은 잘 흡수했고 2명은 보통, 나머지 2명은 전혀 흡수시키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월등히 좋은 사람들이 있고요. 중간 정도가 있고요.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사람이 아마 많게는 한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요. 우리가 기대한 효과보다는 인삼을 먹어도 효과가 낮게 나오는 거라서 조금 더 인삼의 약효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파운드 K를 만든 인삼을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삼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사람들한테 인삼의 약효를 높여준다는 컴파운드 K란 대체 무엇일까요? 인삼의 양리적 효능은 인삼 사포닌이 장내 미생물에 의해 무엇인가로 전환되어 체내 흡수가 이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이때 인삼 사포닌에서 변환된 그 무엇이 바로 컴파운드 K인데요. 사람의 장내에 있는 미생물을 가지고 밖에서 다 이렇게 대사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대사된 상태로 먹게 해주면 일정한 약효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게 컴파운드 K예요. 즉 인삼 사포닌의 당분자가 잘게 쪼개지고 대사된 것이 컴파운드 K인데요. 인삼의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컴파운드 K로의 대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대사를 시켜 만든 컴파운드 K는 대사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흡수할 수 있는데요. 컴파운드 K를 직접 섭취하면 일반 홍삼보다 흡수 시간도 빠르고 흡수량 차이도 300배 이상 납니다.